그 대신 아요나스였던 엠버서더.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분들 다 초면이에요. 네. 아, 그 숯. 그러면 초면 이전에 선발이 완료가 됐다. 같이 오신 네네네. 네, 같은 차 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색깔마다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은 자기 느낌입니다. 네, 기계 차이로는 네.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커팅을 하면서 사실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거의 뭐 인터넷 썰을 들어가지고 네, 썰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아, 모르시는 기계 계측 평가는 다릅니다. 아니 같습니다. 아, 같아요. 다르면은 출시가 안 되죠. 공장에서. 아, 네. 예. 까만색 칼국수, 파란색 칼국수 몇 네. 번이 다르죠. 저는 진짜 무슨 소믈리에인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네, 믿고 싶은 걸 믿는 아, 우리 인간의 오류. 이게 기계적으로 내용들을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5분 안에 이제 환복하시고 준비하시면 추가적인 설명 그때그때 강경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빠르신 분이 스케일 속도.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봤는데. 아, 많이 보셨어요? 네. 어. 영어만 하실 줄 알아가지고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 건 많이 타요. 회기동에서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20명이요, 20명. 각 국가별로 한 명 더하기 뭐 유럽 쪽에 좀 선수들이 많고 하니까. 다들 스트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자체 공장에서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라켓이랑 스트링은 일본 공장이 있고요. 자체 니가타와 도쿄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일본산이고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를 하는데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 이벤트 중에 하나가 스트링 투어. 그러니까 스트링과 함께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줄을 매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이 당신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최상의 스트링을 찾아드립니다. 스트링거 분들이랑 우리 팀이랑 이제 협의를 하고 상담해서 밖에 스트링을 찾는데 스트링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겠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건 프리트 프로프. 그러니까 제일 형광색으로 대표한 그 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무난하고 제일 노멀하니까 많이 나간다. 제 생각에는 뭐 차로 비하면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 네. 누구 뭐 머신기든 스트링 라켓이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스트링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링거 하면은 보통 이제 분들이 아 줄만 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링어라는 자체가 그분의 성향, 뭐 체격 조건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고 스타일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테니스 스트링을 어떤 거를 뭐 추천해 드린다든가 그래서 뭐 스트링만 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또 그립도 봐드리고 밸런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차에서 이제 뭐 이거는 차체면 라켓은 차체 순위계요, IQ 순위계요, 재산 순위계요. 영순위? 기영이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순서대로 수장님, 그 다음 혜은님, 네. 가인님, 혜수님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작년 순서들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왔죠.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죄송한데 앞으로 조금만 네, 이동하실게요. 여자분들 여기까지 저 제 있는 데까지 오십시오. 저 있는 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쓸 거라서 네, 거기서 네.
그다음 주영님. 주영님. 자, 남자분들 뒤에 서겠습니다. 철님. 네, 네. 아, 찍으셔도 돼요. 일단 네, 계속 찍으세요. 네. 계속 자, 이쪽으로 아, 남자분들은 네, 네. 여자분들이랑 하는 거랑 그냥 말 없어요? 그다음 준현님. 아, 그래? 그다음 현우님. 그다음에 수민님. 자, 혜린님, 지윤님이 이쪽으로 가서 혜민님은 다음으로는 스케치 전문 기자 김도영 기자님, 펜스코리아 박상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예 스탠스 앰버서더 서포터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넥스 사업본부 강혜국 본부장님의 환영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요넥스 이번에 몇 분 참여하신지 아세요? 몇 분 신청하신지 아세요? 약 900명 중에 900명 중에 지금 15분이시죠? 이 선발되신 겁니다. 물론 1차 유니스도 거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700에서 80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유니스 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뒤에 계신 우리 앰버서더 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계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일기하고 앰버서더 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쁘고요. 우리 요넥스 테니스 브랜드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한 힘써주시고 우리 브랜드가 발전하는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도 일취월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촉장 및 웰컴 기프트 김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스타터즈 유닛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스타터즈 유닛의 2기 김진수. 위 사람은 요넥스 테니스 코리아 스타터즈 유닛의 2기로 임명합니다. 2024년 3월 16일 요넥스 코리아 대표 김철원 대도. 근데 이거 다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영문으로 다 써놓은 한글로 읽어야 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 슬링백은 없어서 네, 정말 구매하지 못한 슬링백이었습니다. 이게 리셀가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리셀가가 네, 아마 9배. 네, 김지현 스포터즈. 위촉장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스포터즈 김지현. 이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스포터즈. 위촉장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스포터즈 김혜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혜민 스포터즈. 위촉장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스포터즈 송혜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거 앞에가 그 앞줄부터 해야 돼. 네, 축하드립니다. 이영진 서포터즈. 아, 죄송합니다. 손동정 서포터즈. 위촉장 요넥스 코리아 테니스 서포터즈 손동정. 또 한 해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떨리네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 2기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테니스 팀 지한 2년 정도 됐고 원래 유명한 요넥스지만 앞으로 더 요넥스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안 나오네요. 네.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넥스 서포터즈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요넥스 이기 더욱더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또 3기에는 수천 명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주변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니스 이거 활동 잘 해가지고 유닉스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카메라 갑자기 드립에서 놀라셨을 텐데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취미로 좀 사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면서 이런 테니스 사진들 많이 찍고 건데 앞으로 이거 요넥스 활동하면서 여기 또 잘생기신 예쁘신 분들 많으시니까 요넥스 제품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요번 슬로건이 이제 테닉스의 진심인 요넥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이제 유니스가 되고 이제 올해 목표로는 이제 지금 단식대회랑 복식대회 나가고 있는데 단식대회는 올해 50위 안에 들도록 노력해서 요넥스 이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담을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앞으로 빠진대요. 지금 이리로 빠진대. 이리로 빠진대. 사이드 스텝. 괜찮아.